안녕하세요. 한국대한대학교홍보대사 진우, 재영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어울림만 4층에 왔을까요? 그 전에 다들 대면기간이었을 때 어디서 공부하셨어요? 저는 학교 도서관 열람실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기숙사에서 조용히 혼자 공부했습니다. 네, 저는 약간의 소음이 있는 곳에서 더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어울림만에 있는 그라체에서 공부를 주로 하곤 했습니다. 그러면 진욱 씨와 같은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생겼는데요.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? 고고! 아치라운지는 카페형 스터디 공간으로 어울림관 4층에 있습니다. 비대면 강의로 학내 방문이 힘든 여러분을 대신하여 저희 홍보대사 사랑이가 아치라운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혜씨,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지도를 거꾸로 함으로써 우리 해양대생들의 무궁무진한 진출 가능성을 나타냅니다. 네, 여기 콘센트가 구비되어 있어서 노트북이나 휴대폰 가져오셔서 공부를 한다든지 충전을 한다든지 휴식을 취하면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미팅룸으로 가보실까요? 여기 보시면 미팅룸이 있는데 좌석도 충분히 구비되어 있으니 학생들과 함께 조별과제를 해도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큰 TV도 있고 혹시나 소파도 있어서 여기 소파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재영 씨,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. 요새 뭐 힘든 일 있어요? 근데 아치라운지 와서 바다도 보니까 되게 좋은데요? 진우 씨, 여기 네온 사인이랑 빈백 있어요. 인스타 봤어? 근데 여기 빈백이 있어서 공부하다가 지칠 때 여기서 쉬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재영 씨, 여기 이용할 때 신발을 신고 이용을 해야 될까요? 아니면 벗어야 할까요? 그러게요. 이 영상이 업로드된 즉시 저희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곳을 이용할 때 신발을 신어야 될지 벗어야 될지 투표 올릴 테니까 재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아치라운지를 둘러보았는데요. 다들 어떠셨나요? 저는 평소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앞으로는 아치라운지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. 네, 저도 이곳의 테이블이 카페 테이블보다 더 넓어서 저도 아마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. 네,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이곳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. 저 이곳에서 공부도 하고 팀 프로젝트도 했으면 좋겠어요. 이곳의 분위기를 하루빨리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완전 좋아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